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약간 스타일링이 좀 변했죠? 사실은 지금 열심히 인천에 행사를 갔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차가 막혀도 이렇게 막힙니다. 작정을 하고 밥 후 Q&A를 찍고자 했으나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차에서 노가리를 까볼까 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2023년도 12월 1일 날 밥 후를 찍었고 현장 스케치를 브이로그로 올린 적이 있는데 벌써 24년 2월이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나왔어요. 여기 한번 잠시 감상하실까요? 관련된 Q&A를 제가 만들어야지 하다가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. 저도 잊고 살다 보니까 아 이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저도 복기를 해보면서 또 3월부터 다시 저도 올 여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 취지로서 다이어트를 다시 준비를 할 거라서 과거에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영상으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. 일단 첫 번째, 왜 밥풀을 갑자기 또 준비를 했냐. 2020년도 12월에도 밥풀을 처음으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나 최근에 찍었던 밥풀 동기부여는 똑같았어요. 세상이 나를 좀 빡치게 했다,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빡침으로써 밥풀을 준비를 했다,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면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자 밥풀을 준비를 했었고요.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식단입니다. 운동하는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. 3년 전에 밥풀을 준비할 때 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위주로 먹었었고요.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에는 저의 주식은 닭가슴살이랑 현미밥, 야채 이 세 가지였습니다. 닭가슴살은 제가 무조건 챙겨 먹는 닭가슴살이 딱 정해져 있어요. 미트리에서 나오는 슬라이스 된 닭가슴살이 있는데 저는 그것만 먹습니다. 제가 챙겨 먹는 닭가슴살은 일단 따로 전자레인지 돌릴 필요도 없고 자연 해동만 되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없습니다. 저한테 떨어지는 건 단 1원도 없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제일 제 입에 맞아서 무조건 잘 먹습니다. 다이어트와 거리가 먼 저희 친누나도 제가 먹는 거를 몇 번 먹어보더니 가끔씩 주문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 밑에 정말 정말 고맙게도 서브웨이 샌드위치 파는 곳이 입구 나가면 10초 만에 있어요. 서브웨이도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었습니다. 소스는 자유롭게 먹었습니다. 다만 로스트 치킨 메뉴로 먹었다라는 거, 그리고 뭐 쿠팡에서 스낵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터짐 방지용 과자로 몇 번 먹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안 먹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절제하면서 먹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그렇다고 절대 굶어버리면 답도 없다. 두 번째로는 운동이겠죠. PT를 주 3일 정도 꾸준히 갔었던 것 같습니다. PT 선생님을 맹신을 했어요. 맹신을 한 덕분에 그래도 근력이 잘 붙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거는 매일 정말 빠짐없이 1900 계단을 30분씩 탔다라는 거, 그게 정말 유산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행잉 레그레이즈 복근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매일 50개씩 꾸준하게 했다. 복근을 조금 선명하게 만들 수 있었던 계기지 않았나. PT 열심히 했고 혼자서는 유산소랑 복근 운동을 매일매일 했다. 마지막으로 병원도 같이 다녔습니다.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다이어트 수액 같은 거를 같이 맞았어요. 그거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적인 거야. 제 다이어트의 성공을 판가름했다라고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운동 열심히 했고 식단을 하면서 다이어트 수액도 같이 맞았을 때 함께 부스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진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 성분 섭취가 평소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효소, 유산균, 그리고 잘 때는 비타민, 콜라겐 관련된 거 항상 챙겨 먹었고요. 그리고 식후에는 또 빠질 수 없는 다이어트, 저만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을 오지게 처먹었다라는 거. 3년 만에 재도전한 이 밥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할 줄 알았고,
했었거든요. 해보니까 됩디다. 그리고 두 번째 하니까 팔만 합디다. 그래서 2024년도 여름 때 7, 8월 달에 벗고 다니기 위해서라도 저만의 다이어트 시즌 2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몸뚱아리, 30대 중반 아저씨의 몸뚱아리 한번 열심히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드라이브쇼 안녕.